안녕하세요. 3D 그래픽이 쉬워지는 까만구니 채널입니다. 오늘은 삼성의 태블릿 PC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광고 영상은 아니고요. 단 오늘 강의는 간단한 조건이 있습니다. 초보자분들께서도 쉽게 도전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단순하고 그리고 제품에서 꼭 필요한 캐릭터 라인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 3편으로 구성을 했고요. 1편은 사전 준비랑 세팅, 2편 모델링과 디테일 작업, 3편은 S펜이랑 렌더링까지 해서 최종 결과물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강의 시작할게요. 오늘 1편은 크게 사전 준비랑 세팅을 해볼 거고요. 일단 사전 준비의 4가지를 먼저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 자료를 모아야 됩니다. 구글에서 이렇게 삼성전자를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첫 번째에 나오는 여기 삼성 공식 홈페이지를 접속을 하시고요. 자,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제품에서 만들고 싶은 제품을 선택하셔도 되고 쉽게는 여기 돋보기를 클릭해서 자, 오늘은 갤럭시 탭 자, 이거 절대 광고는 아니고요. 갤럭시 탭 현재 녹화하는 시점으로는 갤럭시 S8이 최신에 나온 건데요. 이 S8보다는 S7이 조금 더 이미지가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갤럭시 S7을 치고 자, 여기서 나온 것 중에서 저는 갤럭시 S7을 만들어 볼게요. 자, 요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첫 번째 화면에 왼쪽에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정면 이미지, 후면 이미지, 그리고 각각 옆면 이미지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캡처 프로그램으로 요거를 저장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이미지를 저장을 했고 그 다음에 아래에 내려보시면 요런 이미지까지 같이 컬렉팅하면 좋습니다. 나중에 제품을 만들 때 이 정면 이미지만 가지고는 여기 카메라가 여기가 좀 디테일하게 잘 모르겠는데 요런 경우가 분명히 생겨요. 그래서 레퍼런스를 검색하실 때는 이렇게 딱 정면도 말고 이렇게 대각선에서 보는 이미지를 컬렉팅하셔도 좋고 그리고 아래로 내려보시면 자, 우리가 S펜도 만들 거니까 이 제품의 이미지랑 S펜이 같이 있는 이 이미지도 같이 캡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품의 스펙표를 보시면 제품의 사이즈는 써 있지만 S펜은 안 써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제품의 크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 펜의 사이즈를 유추할 수 있도록 요거를 같이 캡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렇게 필요한 사진들을 다 수집하셨으면 이 제품의 가로 세로 높이가 정확히 몇 밀리미터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스펙을 클릭하셔도 아마 나올 거예요. 자, 스펙표가 나오죠. 여기 스펙표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뭐 프로세스 이런 건 다 필요가 없고 아마 디멘전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있죠. 외관 사양에서 요 세로, 가로, 두께 요 정보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 외관 사양도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미지를 수집을 했습니다. 레퍼런스 이미지를 수집할 때는 항상 PNG나 JPG로 수집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블렌더에 이 이미지를 넣었을 때 다른 확장명이면은 블러화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JPG나 PNG 파일로 수집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렇게 마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수집한 이미지를 블렌더에 넣어야겠죠. 넣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해서 블렌더에다 끌어다가 놓으면 이렇게 들어가요. 아주 쉽죠? 그런데 여기서 특징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마우스 휠을 눌러서 이렇게 화면을 돌릴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화면을 딱 보고 있는 이 앵글 각도가 있잖아요. 이 각도를 기준으로 이미지를 가지고 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옆에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미지를 클릭해다가 놓으면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을 정면이라 생각하고 이미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라보고 이미지를 넣어보면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보고 있는 화면으로 이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뷰파이에서 탑뷰를 바라보고 이 상태에서 이미지를 끌어다 놓으면 자, 완전히 평면에 딱 붙어 있죠. 그래서 탑뷰에서 이미지를 불러오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탑뷰에서 이미지를 이렇게 쭉쭉쭉쭉 드래그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들은
오른쪽에 아웃라이너에서 이렇게 쭉쭉 쌓여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블로운 이미지는 쭉 선택을 해서 M키를 누르면 컬렉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컬렉션을 만들 수가 있고 뉴 컬렉션에서 이미지라고 레퍼런스 이미지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OK를 누르면 이렇게 아웃라이너에 내가 불러온 이미지들이 폴더 개념으로 딱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원한 컬렉터들은 이쪽에 놓고 아까 잘못 불러온 애들은 지워주도록 할게요. 지워주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정면으로 이미지를 갖고 온게 아니라 아까처럼 삐뚤삐뚤하게 이미지를 갖고 왔다면 요거를 이렇게 평면으로 세팅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그 방법은 자 이미지를 클릭해 보시면 이미지의 특징이 자 오른쪽 사이드바를 누르거나 N키를 누르면 사이드바를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맨 위에 아이템을 눌러 보시면 트랜스폼에서 로테이션이 돌아가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즉 X축으로 이렇게 지금 59도 회전했으니까 이렇게 삐뚤하게 이미지가 세팅이 된 거예요. 그래서 X축을 0도, Y축을 0도, Z축을 0도로 하면 이렇게 평면으로 세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보다 더 간단한 방법은 이렇게 로테이션이 되어 있는 상태로 이미지를 불러왔어요. 이미지를 클릭하시고 Alt R을 누르면 이렇게 클린 로테이션으로 로테이션을 초기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요거는 요 컬렉션에 들어있는 이미지가 아니니까 지워줄게요. 그러면 현재 구성은 내가 모은 이미지들이 레퍼런스 컬렉션에 들어있고 그 다음 나머지 카메라나 이런 것들 지금 필요 없으니까 선택해서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컬렉션은 레퍼런스 이미지가 아니니까 모델링으로 이미지 세팅을 할게요. 이 컬렉션 이름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저는 여기다가 모델링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작업 편의성을 세팅을 할 거예요. 편의성은 크게 두 가지를 할 거고요. 이 세팅 모두 여기 쉐이딩 옵션에서 할 수가 있어요. 이 쉐이딩 옵션을 클릭해 보시면 아래쪽에 컬러 탭에서 랜덤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 물체 회색. 자, 물체를 여러 개를 세팅을 하면 다 회색이라서 잘 구분이 안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쉐이딩 탭에서 컬러를 랜덤으로 바꿉니다. 그러면은 이 물체마다 이렇게 색깔이 다르게 표현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분하기가 좋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옵션은 아래쪽에 섀도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그림자가 생기고, 그리고 아래쪽에 캐비티를 클릭해서 이 타입을 보스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 테두리가 좀 하얗게 변하면서 경계를 구분하기가 좋아요. 자, 보스를 하면 훨씬 더 구분이 잘 되죠. 만약에 여러분들 컴퓨터 사양이 조금 낮다 하시면 아마 보스로 했을 때 렉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스크린만 클릭하셔도 되고 정 너무 힘들다 그러면 캐비티는 꺼두셔도 됩니다. 요거는 뭐 모델링에 영향이 있는 건 아니고 작업할 때 단순히 편의성을 위해서 세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작업 편의성은 이렇게 세팅을 할 거고요. 네 번째로는 단위를 변경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큐브를 만들었을 때 큐브의 사이즈는 가로 세로 높이가 2m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핸드폰의 사이즈를 미터 단위로 표현을 한다고 해보면 아까 저희가 요거 조사했던 거 있죠? 태블릿 PC의 사이즈를 보면 갤럭시 탭은 가로가 250, 세로가 160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미터로 표현한다고 하면 0.25, 높이가 0.165.3. 제품의 사이즈를 미터로 바꾸니까 굉장히 보기가 안 좋죠. 딱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제품을 만들 때는 단위를 밀리미터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단위를 바꾸는 방법은 오른쪽에 씬 프로퍼티에서 여기 유닛을 눌러주시고 아래쪽에 랭스가 있어요. 지금 거리가 미터로 되어 있으니까 이쪽에 미터로 뜨는 거고. 그래서 미터를 밀리미터로 바꿔주면 자, 밀리미터로 뜨죠. 그래서 우리가 사양표를 참고해서 크기를 바꿀 때는 밀리미터가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팅을 해볼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세팅은 베이스 오브젝트를 만들 거예요. 베이스 오브젝트는
우리가 조사한 이 사양표 사이즈 있었죠? 가로, 세로, 두께, 높이에 맞춰서 이 베이스 오브젝트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까 저희가 설명하면서 임의로 만들어 놓긴 했는데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어 볼게요. X축을 저는 가로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53.8이 잘 들어갔는지 보시고, 그 다음 Y축은 165.3, 그리고 현재 Z가 2000이니까 아마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생겼을 거예요. 탑뷰로 가서 두께는 6.3. 자, 슬림하게 됐죠. 그래서 이 베이스 오브젝트를 실제 제품 사이즈에 맞춰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아까 저희가 조사한 이 레퍼런스들을 베이스 오브젝트에 맞춰서 사이즈를 줄여서 옆에다가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현실이랑 똑같은 사이즈로 베이스 오브젝트를 만드시면 되고, 그리고 베이스 오브젝트를 만들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스케일을 어플라이 해줘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 요 2m인 큐브를 가지고 강제로 압축을 시켜서 갤럭시 탭 사이즈로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갤럭시 탭의 스케일은 자기의 본연의 크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 탭을 옆에다 복사해서 스케일을 다 1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그냥 2m짜리 큐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갤럭시 탭이 자기 본연의 크기를 갖기 위해서는 Ctrl A를 누르면 이렇게 Apply 탭이 나오고, 여기서 스케일을 Apply 해주면 옆에 있는 스케일이 다 1로 바뀔 거예요. 자, 스케일을 Apply 하면 1로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아래쪽의 오브젝트는 자기의 크기가 요 실제 제품의 사이즈인 크기를 갖는 거고, 위에 아까 저희가 임의로 압축시켰던 요 사이즈는 자기의 사이즈가 2m인 큐브였던 거죠. 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밑에 있는 건 지워주고, 아까 우리가 압축시켰던 애를 이렇게 어플라이 해주시면 된다. 그 다음 세팅 두 번째는 이미지를 세팅을 해줄 거예요. 현재 저희가 레퍼런스를 가지고 오긴 했지만 실제 제품의 사이즈랑 이미지는 매칭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저희가 베이스 오브젝트라고 만든 요 더미 오브젝트가 실제 제품 사이즈인 거죠. 그래서 이 베이스 오브젝트 크기에 맞춰서 가지고 온 레퍼런스 이미지를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자, G키를 누르면 이동할 수 있고 S키를 누르면 사이즈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 크기를 똑같게 맞추면 아마 세로 크기도 맞을 거예요. 딱 맞죠? 그래서 이렇게 가로 사이즈를 맞춰 놓고, 그 다음 옆면 이미지도 사이즈를 줄여서 여기에 딱 맞게 맞춰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S키를 디테일하게 바꾸려면은 Shift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아주 스무스하게 디테일하게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각선 이미지는 단순히 참고용으로 수집을 한 거고요. 그리고 요거 S펜을 만들 때 꼭 필요하니까 요 이미지도 가로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매칭을 해줄게요. 그래서 이 이미지들은 실제 제품이랑 사이즈가 똑같은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이미지 세팅에서 중요한 거는 사이즈를 맞추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베이스 오브젝트 뒤에다가 이미지를 까는 것도 중요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베이스 이미지 위에다가 이 모델을 대고서 따라서 만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이 베이스 오브젝트 밑에다가 깔아주는 거죠. 이 베이스 오브젝트 아래쪽에다가 이미지를 깔아놓고, 그 다음 이미지 세팅에서 분명히 이 이미지가 물체 밑에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앞에서 보이면 좋겠죠. 그래서 이미지를 클릭해 보시면 아래쪽에 이미지 프로퍼티라는 게 새로 생겨요. 이름은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네요. 요 액자 모양인 이미지를 눌러보시면 이미지의 속성을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한 대로 이 이미지가 항상 앞에 보이려면은 depth에서 프론트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프론트로 바꾸면, 자, 이게 말도 안 된 세팅이에요. 뭐냐면은 분명히 이미지는 물체 밑에 있지만 우리가 프론트로 세팅했기 때문에 항상 앞에 보이는 거예요. 물체가 가려졌죠. 그리고 항상 앞에 보이지만 이게 만약에 투명하다 그러면 아주 좋은 세팅이 되는 겁니다. 자, 투명도는
자, 오포시티를 조절하시면 돼요. 오포시티는 불투명도를 의미하고요. 1이면은 불투명도가 1이니까 얘가 투명하지가 않고 불투명도를 한 0.5로 해볼게요. 그러면 50% 투명하기 때문에 자, 오브젝트랑 이미지랑 살짝 겹쳐 보이고 저는 한 0.3 정도로 세팅을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물체가 사진 앞에 있지만 사진이 뒤에서 흐릿하게 보이고 이 물체를 세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할수 있겠죠. 저희가 나중에 세팅 시간에 배울 거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뒷 이미지를 따서 뭐 이렇게 물체의 형상을 같이 맞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다가 이미지를 깔아주고 그리고 정면도 말고 옆면도도 같이 세팅을 해줄게요. 여기 다른 이미지가 같이 보이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딱 필요한 요 베이스 오브젝트랑 옆면도 이미지를 쉬프트를 클릭해서 두 개만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 오른쪽 쉬프트 옆에 있는 이 슬래시 표시 있죠? 물음표. 요거를 클릭해 보시면 단독으로 요두 개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칭하는 방법은 이 이미지를 선택하고 R키로 회전을 하는데 Y를 눌러서 Y축으로만 회전을 하고 90을 넣고 엔터. 그러면 정확하게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딱 돌아가는 걸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프론트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 사이드 뷰를 물체의 뒤에다가 보냅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이미지 세팅에서 뎁스를 프론트로 바꿔주면 항상 이미지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앞에서 보이고 그리고 오퍼시티를 0.3으로 하면 자, 라이트 뷰를 했을 때 이미지는 뒤에 있지만 이렇게 오브젝트 앞에서 살짝 투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 다시 슬래시 버튼을 누르면 단독 뷰에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세 개만 가지고 볼게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한 거예요. 베이스 오브젝트 아래에다가 레퍼런스 이미지를 깔고 그 다음 베이스 오브젝트 옆에다가 사이드 레퍼런스를 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탑 뷰에서 바라봤을 때 이미지를 따라서 모델링을 하면 되고 그 다음 파이 뷰에서 라이트를 보시면 사이드 뷰에 맞춰서 모델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2편에서는 이렇게 레퍼런스를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모델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델링만 단독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2편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